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번 돈 누나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 걔가 맡긴 거 한 10억? 20억? 그거 조금만 달라고 하면 안 되나? 누나가 다 깔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아, 누나 미쳤어? 내가 그동안 누나한테 맡긴 돈이 얼만데? 아, 가족인데 왜 그래? 우와, 이런 식으로 이게 넓적 사슴벌레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곤충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곤충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곤충 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나가다 교통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병도 아니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병이 한순간에 사실적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